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 피규어 관련 소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온 게 굉장히 많네요. 보시면은 이게 여자 피규어랑 저희가 메카닉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메카닉 계열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피지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 여자 투파 창궁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예정입니다. 전부 다. 가격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스케일이 4분의 1 스케일이고 부피가 66.8cm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오, 이게 이렇게 조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치마나 이런 것들을 다 날려가는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줬네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웬만하면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66.8cm 높이에 너비도 한 41.9cm. 이것도 투명 클리어나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했고, 치마 같은 것도 재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풀거리는 모양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얼굴 자체는 약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리얼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RP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마인부가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만들었네요. 크기는 이렇게 큰것 같지 않아요. 13cm 정도 되는 것 같고, 야, 이게 마그네트 그거구나. 중간에 뛰어넘을 수 있게 자석으로 이렇게 베이스랑 이 마인부랑 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앙증맞고 귀엽네요, 이것도. 근데 뭐, 귀엽다는 거 외에, 이제 떠있는 거 외에는 이제 특징적인 건 없네요. 그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도 있고, 야, 이거는 이제, 불의 군주, 라그나로크, 하스스톤. 게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크기는 3cm, 27.5cm 정도 되고요. 블리자드 라이센스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되게 클줄 알았는데 10분의 1 정도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클리어나 이런 쪽으로 다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클리어에다가 이제 도색한 것 같이 돼 있어서. 투명 레진 같은 걸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뒤에다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 해주면 더, 효과가 좀 살아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관우도 나왔고, 요거는 또 파이널 판타지 클라우드랑 데이토나. 일단 클라우드 키가 91cm예요. 4분의 1 스케일인데.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게임 애니메이션에 나온 상황 그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네요. 이제는 아예 그냥 계속 몇년 전부터 이런 추세가 이어졌지만 계속 폴리스톤으로 돼 있네. 아예 대형으로 해서 만들어서 고가품으로 만들어서 요새 웬만하면은 피규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이에나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같은데요. 아스토이 비슷하게 해서 스케이트보드 100세트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가격은 전부 다 미정이라서 아이백 스튜디오. 스케일은 6분의 1이구요. 재밌겠는데요, 이거? 모자랑, 스케이트보드랑, 신발이랑 뭐 이런 거. 이거 아이폰인 것 같은데? 6분의 1짜리. 그 다음에, 백팩도 있고, 심지어 에어브러쉬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라디오 같은 거. 뭐 맥주캔이랑, 뭐 이런 소화기랑, 이런 무릎보호대, 이건 물감이네. 여기 WD40 같은데요? 이런 장비 가지고. 이것도 귀엽다. 표현이 약간 되게 아트토이 같이 돼 있네요. 이것도 나름 신선하고 괜찮은데요? 소품이나 이런 게 되게 컬러풀하고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얘가 인형이 자꾸 뿌리면서 수리를 이제 스케이트보드 수리를 하는 거죠.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 이게 야, 이거 따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스카 피규어인데요, 이거는 거의. 되게 센스 있다, 이런 것도. 표정이나 이런 거 약간 변형이 되는 것 같네요. 야, 이것도, 이런 식의 디자인된 캐릭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 때는 남이 만든 것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초미니 시리즈 4종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회사인데 가격은 보니까 2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된게 있는데요. 뭐 초합 고무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게 홍콩 회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홍콩 주화 동전인데 굉장히 작은데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뭐 아이언맨, 뭐 로보캅, 자쿠, 보톰즈, 그리고 베이스도 아크릴 그 조명 들어오는 베이스 있고 이제 박스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컬러도 들어가 있어요. 인피니티 사과 해놓고, LGX, DLX 해놓고, 마크 7이네요. 동전이랑 비교. 뒷면에도 이렇게 다 프린팅 다 해주고, 로봇커트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피규어 회사 걸로 이제 따라한 것 같네요. 요 로고를 바꿨구나. 그 다음에 표지는 이제 자쿠랑 똑같이 해주고, 이것도 아이디어 있네요. 이것도. 보텀즈. 웨이브컵 밖에 안 나, 이거는. 이것도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긴 해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타워즈 AT-AT 시스템이네요. 높이가 47cm, 62, 길이가 61cm. 이야,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원하는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죠. 디오라마 같이 밑에 풀 약간 해주고, 물 표현제 살짝 해줬습니다. 자, 이제 144 스케일로 하나 있긴 한데 좀 작긴 작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차피 디자인이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크기만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야, 이 정도 크기면 이제 LED나 이런 것도 나오면 훨씬 멋있겠네요. 옛날에 원했던 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뭐죠? 브로니아 붕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도 6분의 1 스케일, 뭐 4분의 1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자인데 53cm 높이고 53cm라고 이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얼굴은 조금 그런데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딱 해놨는데. 데스크에 데스크탑 같은 거에다가 사원증도 있고 뭐 필기구 이런 것도 다 재현을 해줬네요. 너무 애니메이션 티가 나는 거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것도.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짱구 이거는 나중에 반다이 거 나오면 소개해 드릴까요? 워낙에 뭐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빙고 토이즈 건데요. 크기가 좀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고 사진상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크기는 사이즈는 좀큰것 같아요. 지원 시리즈에서 좀더 업그레이드한 거 버전인데요. 가슴에 라이트 나오고 눈도 라이트가 나오고요. 이게 프로포션이 저도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팔이나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두꺼워지고 허리도 약간 이렇게 경사를 주고 허벅지가 직각이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라인은 좀 좋습니다. 대신 발이 약간 좀 작아진, 손발이 약간 좀 작아진 것 같긴 합니다. 디테일 표현도 장난이 아니죠. 특이하게 데칼도 좀 박아줬어요. 팔 안쪽 디테일도 무시무시합니다. 바퀴가 아예 그냥 다리에 내장되도록 딱 해놨네요. 옆에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새로운 또그 엄청난 그게 되겠는데 저것도. 그다음에 뭐 이거 초합금 반다이 거 이게 거의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분의 1 스케일로. 근데 이거 사시는 분이 많을까요? 일본 한정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그 요코하마에 있는 전시장을 표현을 한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초합금으로 돼 있는 거 외에는 이렇게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조명 좀 들어오고 가운데 뭐 이런 거 조종석 들어가고 행거 들어가고. 이 반다이가 오히려 더, 요거는 약간 귀엽긴 한데, 담배 피고 있어요. 빔샤벨로. 근데 모르겠어, 저거. 100만 원 해줘. 안살것 같은데, 저거. 근데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굳이. 그 다음에 시리즈로 뭐, MDLX 시리즈가 이제 또 다시 유행인데, 수사 노우라고 돼 있습니다. 자체, 뭐 중국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같아요. 수사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이거 수사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 로봇 같은데 디자인이 좀 화려하긴 합니다. 중국 스타일이에요 거의.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문장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버 스토리를 따라한 건가 이게? 이것도 너무 중국 스타일인 거 아니면 디테일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워낙에 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어이? 저거는 그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플레임 토이즈의 지슈 데인저. 요거는 이제 크기가 21cm 정도 되는 건데, 무장 옵션이 약간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뭐, 차이나,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애들 거 이제 무장 가져온 건데, 디자인 형태는 이제 원에 나왔었던, 디자인, 영화 1편에 나왔었던 지슈 데인저를 모티브로 해서 약간 좀 개설해 준 거죠. 허벅지가 너무 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별의별 게다 있어요. 뭐 터치 토이즈 해가지고 뭐 베이징 목업이 올라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체 브랜드로 생산을 한것 같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비행기, 폭격기, 뭐 미사일 발사대, 전투기, 뭐 구축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신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약간 특유의 이제 중국 스타일이 나면서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을 빼온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죠. 야, 이거를, 이게 중국에 있는 그거 같은데요. 미사일 런처. 요, 구축함, 이지스 아머 같은 얘네도, 변신을 하고, 전투기도 변신하고요.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약간 딱 트랜스포머를 따라한 것 같은 필이 딱 나죠. 너무, 너무, 바지가 내려왔는데. 얘네도 변신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은 좀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엑조디아도, 22인치면은 굉장히 큰 건데, 이것도. 저희 또 반다이 얼마 전에도 킷이 나오긴 했는데, 목업을 했는데, 이것도 뭐,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약간 현실감 있는 그 스타일로, 얼굴이 되게 성인판 버전이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도 모양과 한번 볼까요? 천미라고 해가지고 또한 100분의 1 스케일로 완성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어디 어디 걸 많이 베낀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가격대가 다 저렴하게 일단 들어오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긴 합니다.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이제 비켜가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이제 아예 섞어서 그냥 자체로 또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 이런 거 시스템 전혀 불가능하죠. 또 누구의 얼굴이 기억나는 그런 얼굴인데요. 야, 그래도 이 정도의 뭐 완성적으로 나오고 하면은 먹선만 넣고, 뭐, 데칼 좀 올려주고, 마감재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굳이, 도색할 필요도 없겠어요. 웬만한 개수하는 것보다는, 하소 그냥 먹선 넣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카 닌자 거북이도 나왔습니다. 이게, 여자 주인공 같은데요, 이게? 약간 변형을 시켜놔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 생각해보니까 얘가 슈레더예요, 슈레더. 갑옷 같은 거 입고 이제 칼 들고 있는 애, 쌍칼. 요거죠, 요거 들고 있는 애. 로봇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얘가, 주인공 나왔던 그, 여기 배 부분에 탑재돼가지고 외계인인데 막 슈레더한테 지시 내리는 게 크레인인가? 걔를 좀 만든 걸로 놓은 것 같습니다. 모검 사진만 일단 올랐네요. 이건 또 뭘까요? 아까 했던 거? 오우, 엑조디아 크네. 살벌한데요? 오, 그다음에 배들이 다 변신하는 걸로 아예다 이렇게 또 제가 예전에 중국 제품 몇개 봤는데 아예 다 변신하는 게 이렇게 함대를 아예 만들어 놨네. 예, 변신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마크로스의 그 변신 형태를 약간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변신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또 이게 먹선 넣고 마감재 뿌리고 뭐 하면 또 이건 좀 괜찮네. 와, 한국마음을 만들어놨네. 오. 반다이가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 아, 이건 또 탱크. 아, 그 T이거 1인데 T이거 1이 아, 변신하네요. 뭔 무주전함이야 이거. 옆에다 이제 총을 길게 달고, 아, 변신하면 이 총을 무장으로 하고. 아, 이것도 약간 사무라이 버전 같이 해놨네요. 야, 포탑이 뭐몇 개야 도대체. 하여간 중국에는 별의별 게 다, 근데 제가 약간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고양이 이런 것도 그것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국내에서는 인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질라도, 다음에 높이가 이제 49cm 정도, 50cm 정도 나오네요. 스파이럴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어우, 표정은 근데 반다이 것보다 훨씬 리얼해요. 반다이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가동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관절 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티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걸 아예 그냥 스태츄처럼 만들어서 이건 방사능성 발사할 때 이제 그걸 지원해 준 거네요. 최근에 나온 영화 보니까 이제 뭐 빨간색으로 핑크빛 들어오면 이제 이거 변하던데. 아, 그래서 이제 저런 크리처분은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는데 옛날에 들어왔던 거 보니까 별로 잘생긴 게 없더라고요. 야, 이것도 뭐죠? 아, 이거는 뭐 오크족 이런 거 같은데요. 난장이들. 아, 반지의 제왕 그거 베낀 거네. 얘가 그 오크족 대장 우르크아이도 있고. 이거 라이센스 받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야. 중국 이런 전시회 가도 뭐 어떤 걸 얼마만큼 베꼈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 요새는 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옛날이랑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다이가 약간 완고 느낌이 나고 이제 전세가 역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천도사 삼촌이네요.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한번 웃고 넘어가는 그냥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신발이 되게 멋있어. 어, 신발이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어, 드래곤볼도 아예 투명한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안에 그 사선구 뭐 이런 거 보이게. 요거 요거는 이제 문방구 시리즈 맥컨더브이 나온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일단은 이게 뭐 야구 게임 같은 게 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진이 바뀌면서 갑자기 익숙한 얼굴 하나가 딱 튀어나오죠. 칸더브이. 야, 논스케일인데 한 100분의 1 정도 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한 20cm 정도로 내주겠죠. 아, 100분의 1이 아니구나. 이거 메카노가 120m니까. 그다음 이건 뭐 아스카이를 앙증맞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수라 아이언 사가 이쪽이 그 모쇼 토이즈 건데요. 일단 100분의 1 스케일 정도라고 확인하네. 근데 30cm구나. 아, 근데 요새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약간 좀 기괴하긴 한데 오히려 반다이보다 이쪽이 더 전문 회사 같아, 피규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베끼고 이제 라이센스가 없어 그 문제가 있긴 한데 퀄리티나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이제 반다이를 좀 능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일단은 열정이 좀 있지 않아요? 뱉기든 뭐하든 일단은 제품으로 나온 거 봤을 때 반다이는 너무 완전히 뭐 완구 스타일을 약간 오리지널 원작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고수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요거 어우 충격적이에요 이거 메뉴 메뉴 스튜디오 축구회사야? 고스트 블레이드 뭐 풍의 공주 버스트라고 돼 있는데 아 이게 두 가지 스케일이 있는 것 같아요. 1대1이랑, 아, 2분의 1. 오우. 이게, 어디에, 게임인지 어딘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것도 장난 아닌데요. 정말 그, 어, 리얼 버전으로 아예 그냥 딱 만들어줬네. 장신구나 이런 것도 1대1이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 그냥 해줬겠네요.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1대1인데, 어, 1대1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비싸겠네요. 어, 거의, 정말, 실물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